쟤 뭐죠? R to B, Return to Base. 많은 기사와 공부 그리고 뭐 이제 조종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뭐 힘들기도 했지만 상당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실제로 그 화면에 옮긴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좀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연극 주의자이고 강인한 군인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심하게 몰입하는 바람에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머리 짧게 깎은 건 결국 영화상에 거의 보이지 않은 관계가 까칠하고 좀 날선 면이 많을 것 같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나름 좀 이렇게 귀여운 면이 것 같아서 네, 사람을 원래 좋아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모든 대원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그 정태원으로 나오는 지웅과의 그 고정도 상당히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 오유진과의 그 러브라인도 있는 같은 석현 역할은 정태원 대위를 동경하는 열정 가득한 신참 조종사를 맡았고요. 캐릭터를 위해서요. 아, 감사하게도 저랑 동갑내기인 여자 대위님을 제게 소개시켜주시고 서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연예인 얘기 많이 해드리고 대위님은 이제 군생활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렇게 상부상부 하면서 지냈던 시간 동안 아, 저도 모르게 많이 닮았었구나 라는 생각 오늘 했어요. 그 많은 부분을 그 실사로 촬영하고 싶어서 뭐 지금 뭐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갔지만 그 미국 항공팀의 그 기술력을 많이 배워서 협조하에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CG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실제로는 실사를 토대로 구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히 배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에서도 그 구름 사이로 촬영을 해갖고 와서 여기에 덮어씌우는 작업들을 좀 했고요. 빛이 비율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5:5 정도의 실사와 CG가 그 공존하는 그런 폭파 씬을 찍을 때 사실 대역을 써주실 줄 알았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뛰었는데 무술 감독님이 너무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일러 썼는데 씨알도 안 맥히고 안 혼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매끄럽게 편집하시기 위한 네, 선택이셨다고 하니까 저도 영화를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잘 되고요. 찍었을 때 기분은요. 좋았습니다. 제가 지윤 씨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약이라는 것이 이제 관람을 해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아, 참 네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허전할 줄. 지윤이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공무 남은 시간도 잘 마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